3,23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그녀. 개보름의 푸나입니다. 뭐죠 이게? 이게 뭔가요? 쓰레기를 들고 왔나 했는데 보름이 장난감이란다. 어 근데 이거 좋아하긴 진짜 좋아. 그거다.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개보름이 나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들어 갖고 왔어. 가만 보면 참 아기자기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어 보름이 오늘 큰언니 오랜만에 봤다. 그래서 보름이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나보다. 오자마자 노끈으로. 아니, 굉장히 예쁜 치마를 입으시고, 양말이 굉장히 지금 유니크하신데. 양말은 신발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옷은, 옷 되게 예쁘시거든요. 어, 보름이도 옷을 반했나봐요. 어이. 오! 마음에 들었어. 어, 노끈 마음에 들었어. 이런. 알았어. 여전해. 어머, 여전해. 오늘도 글러먹었다. 아니, 친구 왔을 땐 안 그랬거든? 아니, 저렇게 마음에 드는데 정수리는 안 돼? 아직도? 어? 와, 진짜 미치겠다. 자, 식사하시죠, 유튜버. 앉으시죠. 자, 오늘 보름이와 제가 큰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저번 영상에 제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보름이가 뭐 보자마자 정수리를 내어주고 집에 갈 때는 가지 말라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큰언니가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온통 90%가 전부 다 큰언니 걱정을 했는데요.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 그랬어. 아 배은망덕하네. 배은망덕. 너 배은망덕하네. 그래서 울다 그 잠들었다 일찍 잠들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 사실입니까? 분노에 잠들었어요. 분노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요즘에 유튜브 활동이 조금 뜸하시다가 최근에 그 부석사 여름향기를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 혹시 활동이 조금 뜸했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니 저번에 안 그래도 영종도 산녀바위를 가서 이렇게 갈매기 사진도 찍어오고 되게 어머니들이 많이 다니실 만한 곳을 산녀바위를 찍어왔는데 사진이 5장밖에 안 돼서 내가 그래서 못 올렸어. 그 최근에 올린 부석사도 5장 정도밖에 안 되던데. 산녀바위 올려도 될라? 그렇다고 합니다. 큰 이쁘게 생겼어. 다리 좀 봐. 이쁘게 생겼어. 언니가 머리 한번 만져주니? 거의 돌렸어. 이 레스토랑은 참 뷰가 좋죠? 패션을 입고 비가 좋아해. 오늘 오랜만에 왔으니까 어이구 야옹까지 해주셨어요. 귀여워. 아 예뻐 보름이. 아 예뻐. 큰언니한테로 가 비벼서. 그냥 그쪽 아니고 저 아래쪽에 있어요. 큰언니한테로 가세요. 아니 확실히 큰언니를 좋아는 해요. 진짜 이렇게 또 몸을 이렇게 막 비비고 하거든요. 오면은 좋다고. 좋아는 하지만 업신여깁니다. 어, 왜 이렇게 업신여기냐 진짜. 쫄보 겁쟁이가 큰언니만 보면. 대보령. 이쁜이는 뒤를 돌아봅니다. 오버. 이쁘니? 미쳤나봐. 응? 개보리요. 어? 우리 보름이 어디 갔지? 쭈빼기!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라도 만지는 거죠. 보림이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언니. 일로 와봐. 여기 있어. 여기 어디야? 여기 사진데. 그렸네. 안 되겠다. 난 마음껏 못 만지겠다. 보림이 귀엽게 생겼죠. 머리 한 번만 만져보자. 뜨거워졌다. 뜨거웠어. 말 대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지.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렇지. 뜨거워. 보니까 하나밖에 못 쓰네, 손을. 또 귀여워. 뭔가 뜰까? 저기 양손 쓴다, 양손. 거의 화났어. 진짜 이 사진으로 이 귀여움이 이렇게 담기잖아. 그니까 이렇게 영상 지금 이쪽 방향으로 찍는데. 어? 야, 너 왜 못생기게 나와? 못생겼단 소리 싫어요? 진짜 못생기게 나온다. 아 진짜. 나도 근데 지금 좀 못생기게 나와. 이거 보라색이 반사돼서 그런가? 캐물어봐. 너 되게 귀여운데.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왜 사진이 안 나와? 사진빨 안 맞는 고양이 1위. 너 화났다? 코자. 예쁘다. 어, 화가 났다. 언니 하지 말래. 오, 그래. 아, 어떻게 이렇게 알아? 내 손은 괜찮잖아, 지금. 오, 화났다. 뭐가 이렇게 또 화가 났을까? 언니가 쓰레기도 만들어다 줬는데. 서열도 낮은 게. 어, 세상에. 서열도 낮은 사람이 종주리를 훔쳐갔죠? 어우, 세상에. 어, 삐졌다, 어, 삐졌다. 언니 본다, 언니. 그럼 리스트 잘해야지.